아니, 치아한테 안 좋은데 왜 치아보험 가입 안 하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조치료 말고 보존치료의 끝판왕 보험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초반에 깜짝 놀라셨죠? 제가 치아리 앞에 짐을 껴가지고 최대한 웃기게 하려는데 좀 추해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최대한 깔끔한 모습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 지금 제 영상에 정말 100개 이상 유튜브에 떠돌고 다니거든요. 치아보험 검색하셔가지고 저 보호망이 가입부터 고지사항, 그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 꿀팁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치아보험 가입할 때 L생명, 그리고 A화재, 또 하나는 S화재, 중복해서 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 개를 가입을 하는데요. 임플란트 쪽은 워낙 L생명이나 S화재에서 보험금이 정말 잘 지급이 돼요. 하지만 보존치료의 대표적인 건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뭐 글래스 아미노머, 보칼레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S화재나 또는 L생명에서는 보장 한도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오늘은 A 화재에 정말 좋은 상품에 대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건 크라운이에요. 크라운은 모든 보험사가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는데요. 어디 회사는 1년 이후에 40만원, 어디 회사는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A 화재 같은 경우는요, 1년 이후에 50만원 보장이 되고, 연간 무제한이에요. 일단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이 1년 뭐 미만 시에는 연간 3개, 2년이 지나면 3개, 이런 식으로 상품 구성마다 틀린데, A 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년 전이든, 1년 이후든, 뭐 3개라든, 5개라든, 전부 다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건 보칼 레진인데요. 레진 같은 경우는 24만원 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인네이, 온네이 이런 쪽은 30만원, 역대 정말 최다 금액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글래스 아미노머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48,000원 회당 나오고요. 1년 전에는 24,000원 50%가 지급이 되겠네요. 그 외에도 상해로 인한 S코드죠.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아, 저 보호망님, 저 보존치료랑 보조치료 전부 다 하고 싶어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거 외에도 기타로 추가적으로 특약을 넣으시면 보장이 가능한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00만원 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50만원, 틀니도 역시 100만원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무제한으로 역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이거 외에도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잇몸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치조고 이식술도 하시는데, 뼈 이식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연간 무제한 이제 반복적으로 보장이 50만원 중복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치아보험의 거의 보존치료의 끝판왕, 정말 좋은 A화재. 제가 치아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은 하나 이제 보존치료 원하신 분들은 거의 A화재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지만, 중복해서 원하신 분들은 L생명이나 A화재, 아니면 S화재, 중복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치아보험,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서부터 나중에 상품 설명, 그리고 나중에 보험 청구하는 요령이나, 그 알면 보험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의 거의 치아보험의 보상가 직원들, 제가 꿀팁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